카드팩스 운영 기능사 필기 강의를 진행하게 될 엄주현이라고 합니다. 저와 앞으로 단락별로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의 전체적인 단락을 파악하고 각 단락별로 정의나 개념 등을 정리해 나가시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자, 우선 큰 단락은 산업 디자인 일반, 색채 및 도법, 디자인 재료, 컴퓨터 그래픽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사 시험에서는 총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산업 디자인 일반과 색채 및 도법이 각각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디자인 재료는 8문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디자인 재료는 다른 단락에 비해서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60문제 중 36문제를 맞추게 되면 합격하게 되는데 각 단락별로 출제 비중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1 산업 디자인 일반입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에서는 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디자인은 어떠한 요소와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파트 1에서는 근현대사의 디자인 역사를 배우게 될 텐데 각 시대별로 풍미했던 어떤 디자인의 경향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접하고 마케팅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마케팅은 요즘같이 한시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시대에서 마케팅과 디자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디자인에서 어필을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게 될 테고요. 이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과 가격, 상품의 질이 균등할수록 소비자에게 어필하기가 쉬워지겠죠. 따라서 이 파트 1에서는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실내 디자인의 전반적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어떠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라도 디자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쌓는 단계가 되므로 단순히 이 자격증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을 쌓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 디자인의 의미는 우선 디자인이란 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란 말은 라틴어의 대지 나그레에서 유래가 되었고 계획하다,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지나그레의 뜻에서 알 수가 있듯이 디자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위 뜻에 담겨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디세뇨, 대생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대생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자인의 좁은 의미로는 단순한 조형 활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또한 장식, 설계, 의장에서부터 계획되는 것을 실현시키는 과정과 그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조형활동을 말합니다. 이 또한 본질적인 의미는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목적은 인간의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나 예술적인 창작과 인간의 장식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의 성립입니다.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구 과정, 조형 과정, 재료 과정, 기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처가 났을 때 쉽게 붙일 수 있는 일회용 반창고가 있죠. 자, 이 일회용 반창고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만들어준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이 주방일에 서툰 아내는 여기저기 상처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내가 다쳤다는 소식이 있으면 회사에 있다가도 집으로 달려가기 일쑤였다고 하죠. 외과 의료용품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아내가 한 손으로도 거즈를 붙이고 반창고를 자르기 힘들 거란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거즈를 반창고에 미리 잘라서 붙여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문제가 있었는데 반창고의 접착면이 말라서 붙지 않는 게 문제였고 이 접착제가 마르면서 먼지도 같이 붙게 되므로 비위생적인 게 문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남자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반창고의 접착면에다가 크리놀린 천을 덮어서 접착면이 마르지 않게 했고 다양한 크기로 잘라놓아서 아내가 쉽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놓은 것이 마을에 소문이 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문은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사장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연구에 거쳐서 이천 대신에 비닐을 붙이고 테두리를 다듬어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결국은 오늘의 일회용 반창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이첫 번째 욕구 과정은 누구에서 무엇을 어떤 용도로 만들까 하는 어떤 심리적인 욕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매일 다치고 하니까 혼자서도 좀 쉽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 테이프에 거즈를 붙여놓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바로 욕구 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욕구 과정은 누구에서 무엇을 어떤 용도로 만들까 하는 심리적인 욕구 과정을 말합니다. 이 아내를 위한 지극한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반창고가 탄생하지 않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조형 과정인데 이 심리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스케치 과정과 이것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아내 스스로 혼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반창고에 거즈를 잘라서 붙이는 과정이 바로 이 조형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재료 과정인데 재료의 선택 과정으로 재료에 따라서 기술 과정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자, 반창고의 접착면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크리놀린 천을 덮었지만 결국은 회사로 아이디어가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 비닐을 덮어서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또한 바뀌게 됩니다. 이 기술 과정은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재료 과정에서 선택된 재료들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의 조건입니다. 이 좋은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합목적성입니다. 이 기능성과 실용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목적성은 이 원래의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인간이 편안해야 하며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앉게 되는 의자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요.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원래의 기본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찻잔은 차를 담고 마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포스터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심미성은 각각의 개개인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 미적 의식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이지만, 디자인에서의 미는 대중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공감이 되는 미여야 합니다. 이 미의식은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인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스타일이나 유행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자, 이러한 미의식의 바탕으로 한 심미성은 제품의 소재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소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심미성이 되겠습니다. 자, 독창성은 현 시대에 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로 디자인 관련해서 특허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창성은 디자인을 하는 태도와 자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디자인의 조건 중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디자인과 차별성, 주목성, 특징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완전한 창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디자인을 모방과 개선으로 새롭게 창조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독창성은 디자이너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성인데요. 이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가격 또한 높아지게 되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재료의 생산 방식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필요하며, 자원과 노력의 손실 없이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질서성은 앞서 말씀드린 한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네 가지가 서로 질서를 유지하고 세우는 것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굿 디자인. 우리나라에서는 굿 디자인 마크가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이 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GD 제도에 대한 GD 제도란 이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 안정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수여하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48개 상품에 대해서 198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굿 디자인 마크는 2년 동안 부착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의 분류는 크게 관점에 의한 분류와 차원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의한 분류는 평면 디자인, 이 관점에 의한 분류는 평면에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공간에 표현되느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차원에 의한 분류는 2차원, 3차원, 4차원 디자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디자인이라는 것은 평면 디자인을 말합니다.
2차원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평면이냐 입체이냐에 따라서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일러스트레이션, CI 작업 등은 어떤 평면인 종이의 인쇄가 되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므로 시각 디자인에 속하게 되고요. 이 벽지나 텍스타일, 직물 디자인과 같은 것은 이 생활 공간에 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에 속하게 됩니다. 자, 3차원 디자인은 입체적인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 제품의 포장지나 POP 디자인은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시각 디자인에 속하고요. 이 액세서리, 패션 디자인, 가구 디자인, 이런 것들은 인간 생활과 관련된 제품의 디자인이므로 제품 디자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실내 디자인, 점포 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은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므로 환경 디자인에 속하게 됩니다. 자, 4차원 디자인은 영상물을 주로 말합니다. 이 TV나 CF,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므로 시각 디자인에 속하게 되고, 또한 행사 같은 어떤 무대를 디자인하는 것은 환경 디자인에 속하게 됩니다. 자,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앞서 보았던 표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어떤 조금 더 쉽게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 디자인은 다른 말로 시각 전달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을 서로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므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넓은 의미로서는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온갖 생물과 생물, 자연과 자연, 인간과 환경, 그리고 객체 내에서 심리적인 어떤 전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평면적인 2차원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각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디자인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어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 그래픽 디자인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그래픽 디자인은 주로 인쇄에 의해서 복제 양산되는 선점 매체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 상업 디자인 중에서도 이 평면적인 조형 요소가 큰 것으로 예를 들면은 이 포스터, 신문 잡지 광고, 표지 등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평면상의 점이나 면의 개념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도안이나 도형, 이미지 등을 총칭하게 됩니다. 자, 편집 디자인은 잡지나 신문책, 브로셔, 카탈로그, 팸플릿 등과 같이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 내 내용을 주로 편집적 요소와 그래픽 디자인의 요소로서 그래픽 디자인의 기초를 하는 조형적 요소로 나누게 되며, 이를 통합한 시각적인 표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편집 디자인의 요소로는 문자의 조합과 도안,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 디자인의 분야에는 북 디자인, 신문 디자인,
잡지 디자인, 사보 디자인, 어떤 각종 월간지나 브로슈어, 그 다음에 카탈로그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자, 광고 디자인은 어떤 미적 광고물을 제작하는 디자인으로 상품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인쇄 매체, 일반적으로 인쇄 매체나 광고 매체, 일반적으로 광고 매체는 인쇄 매체, 전파 매체, 설치 매체, 기타 매체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쇄 매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문이나 어떤 잡지가 있을 테고요. 전파 매체는 라디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 매체는 채널 간판이나 대형 TV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한 디자인 작업을 바로 광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2차원 디자인의 광고 종류로는 신문 광고, 잡지 광고, 포스터, 전단지 광고, DM 등이 있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는 넓은 의미로는 인쇄술을 의미합니다. 이 인쇄를 전제로 한 문자 표현이나 작품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활자라는 의미의 타이프와 기술법이라는 의미의 그래피가 합성된 용어가 바로 타이포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는 어떤 기존의 서체를 이용해서 서체의 글꼴이나 크기, 행, 단락, 그리드 등의 변화를 주어서 조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읽는 대상의 글자의 읽는 대상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 종류, 행간 등을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레터링은 타이포그래피와는 달리 기존의 서체를 이용하는 것 기존의 서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자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회사의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농협체가 있고요. 또 KT 올레체 등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래픽 디자인의 한 분야로 편집 디자인이나 광고에 사용되어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말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풍자 성격의 카툰과 커리커처를 넣을 수가 있고요. 대상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캐릭터 등이 있습니다. 이 카툰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카툰이라는 것은 어떤 시사적인 내용을 풍자와 유머를 담아서 그린 만화를 말합니다. 이 캐릭터처럼 주로 인물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인물의 특징을 유머와 익살스럽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의 과장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주로 시각적인 상징물로 단체나 기업의 행사 등에서 사용되며 대표적인 것으로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면 288 올림픽 때 호두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88 올림픽 때 호두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국제적인 행사에서부터 문구, 동화책, 만화, 애니메이션 등 상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용 범위가 넓은 것이 바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뽀로로나 어떤 로보카 폴리 뭐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컷은 거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그림으로 카툰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시사적인 내용을 풍자와
유머를 담아 그린 만화를 말합니다. 캐리커처는 주로 인물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인물의 특징과 유머를 익살스럽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이탈리아의 과장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주로 시각적인 상징물로 단체나 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표적인 것으로 88 올림픽 때 호돌이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돌이를 뭐 기억 못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국제적인 어떤 행사에서부터 문구, 동화책, 만화, 애니메이션 등 상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사용 범위가 아주 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캐릭터가 되겠죠. 요즘은 뭐 뽀로로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로보카 폴리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커선 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그림으로 잡지, 신문, 카탈로그, 교과서 등에 사용되는 그림을 말합니다. 자, CI는 Corporate Identity라고 하고요. 기업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CIP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분류가 되며 내적인 요소는 기업의 이념과 어떤 경영 이념, 마케팅 환경 등 어떤 총체적인 것을 다루며 외적인 요소는 주로 시각적인 통일성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 하면 떠오르는 색상, 뭐 LG 하면 떠오르는 색상, 뭐 문구라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성 하면 떠오르는 색상, 뭐 LG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 있을 테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이미지를 통일시켜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CI의 주요 요소로는 행동 양식의 통일성, 어떤 정신적인 통일성, 어떤 시각적인 통일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심볼 디자인과 로고 디자인은 기업이나 단체를 대변하게 되는 것으로 그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나 회사, 단체 등은 이념이나 방침 등을 도형이나 기호, 문자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또는 이 그래픽적으로 표현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뭐 예를 들면 LG 하면 떠오르는 마크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플 하면 떠오르는 마크가 있죠. 바로 사과 모양.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볼 디자인 및 로고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심볼이 가져야 할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의 특징으로서는 확대, 축소를 하여도 느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또한 어떠한 바탕에 놓여지더라도 이 로고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심볼은 이 문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서 각종 서체와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심볼의 종류에는 코퍼레이트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를 상징하는 마크를 말합니다. 이 코퍼레이트 마크는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로고를 말합니다. 또한 이 트레이드 마크는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로고를 말합니다. 이 픽토그램은 그림이나 장소를 픽토그램은 그림으로 장소나 행동을 알리는 표시로서 화장실, 계단, 비상구 등과 같은 그림을 알기 쉽게
누구나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케어 마크는 주의 기호로 포장지 등의 취급 주의 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다든지 할때 유니크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예 인쇄한 표장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케어 마크가 되겠죠. 이 픽토그래프는 통계 자료를 그래프화한 것으로 로고 타입은 기업이나 회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시그니처는 회사의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의 여러 가지 조합 형태를 말합니다. 엠블렘은 쉽게 말해서 뭐 40주년, 50주년 기념과 같은 특정 기간에만 사용되는 캠페인 등의 상징성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자,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 디자인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기능 등이나 특징을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현재 포장 디자인은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편리성, 심미성, 전달성, 재활용성 등이 요구가 됩니다. 이 POP 디자인은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마트나 휴대폰 매장과 같은 소비자가 직접 어떤 구매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광고 형태를 총칭하는 말로 소비자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장치를 말합니다. 이 POP 디자인의 종류로서는 간판, 윈도우, 디스플레이, 포스터, 배너, 안내 사인 등이 있습니다. 자, 영상 디자인은 영상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말로 픽과 그림자를 이용하는 영상 매체로 하는 디자인의 일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광고나 영화 등에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인 영상 디자인 분야로 TV, 게임, 애니메이션, CF 등이 있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은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둔 인간공학적 요소를 중시하며 제품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수작업을 통한 공예와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되는 공업 디자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제품 디자인의 종류로서는 전기제품, 전자제품, 가구, 주방기기, 운송기기,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환경 디자인입니다. 이 환경 디자인은 인간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을 조형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어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건축 디자인, 산업 디자인, 옥외 디자인, 실내 디자인 등을 통합한 디자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윤택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질서, 통합,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환경 디자인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 계획이라는 분야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을 디자인적 측면으로 접근하여서 환경적인 문제 인식으로 계획 설계하는 것을 바로 환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뭐
건물의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뭐 녹지의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지, 도로와 건물, 인도, 차도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내 디자인은 건축물, 실내 디자인은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용도와 인간의 생활 목적에 따라서 기능적, 정서적 충족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다 능률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상품의 진열장이나 전람회장 등 특정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상품과 작품을 전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일종의 PR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선전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쇼윈도나 매장 등의 일정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또는 어떤 미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자, 스트리트 퍼니처는 말 그대로 거리의 가구를 말합니다. 공원이나 광장 등에 설치된 의자나 휴지통, 재떨이, 수도, 전화 박스, 안내판, 공중 화장실 등의 시설을 바로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합니다. 자, 슈퍼그래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건축 슈퍼그래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건축 벽면 전체의 사인이나 외벽 전체의 그래픽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공장의 벽면뿐 아니라 학교의 담이나 한 동네의 벽면을 그래픽적인 요소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디자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겠죠? 이 그린 디자인이 최초 생겨나게 된 계기가 이 1992년 각국 정상들이 지구의 환경 보존과 보호 그리고 개발에 관련해서 경제 성장과 발전 계획에 환경을 고려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추구하자는 리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초에는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 반대를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죠. 이 개발도상국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물건이 얼마나 오래 갈지, 환경에는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따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튼 그 후에 생태계 보호와 자연에 대한 관심은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어떤 조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적 디자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친환경적 디자인이 되겠죠. 이 그린 디자인은 7가지 디자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해를 위한 디자인. 두 번째,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세 번째, 재사용을 위한 디자인. 네 번째, 생산성 중심의 디자인. 다섯 번째, 제품의 수명 연장을 위한 디자인. 여섯 번째, 소재의 순수성을 높이는 디자인. 일곱 번째로 다품종, 수량, 주문 생산에 의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